윤석열 데려올 때에 제가 아주 반대를 했죠. 절대로 그건 불가하다고. 제가 헌법까지 읽으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헌법에 국민의 자유권은 검찰권에 대한 자유권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11조 조항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뭐 질문을 받지 않을 자유,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자유 쫙 나오는 것들이 전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자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주로 행사하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 이게 민간 정치냐? 문민 정치냐? 아니죠.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에요. 무식하지만 무식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잘했으면 그나마 좋았지 않았겠나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